국화꽃 전승규 신부는 저희 97년도 석품반의 마지 마청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벗겨져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신부는 지방에서는 막둥이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전 신부가 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큰 누님을 뵈면 꼭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랐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은 아이였기에 또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잘 알아서 어디를 가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전 신부를 잘 아는 분들은 자신만이 전 신부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 전 신부에게 당하신 겁니다. 전 신부를 별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제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신부가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양하며 몸을 잘 추슬러 서울대교구 교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화동 주교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은퇴하신 고 김수환 주기형님을 비서처럼 모시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보통은 많은 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면 불편해하고 다가가기 꺼려하는데 전 신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둥이 특유의 거침없는 재롱과 도발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냥 버릇없는 막둥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신부는 진심으로 어른들을 위하는 사랑스러운 막둥이였습니다. 연천성당이 있을 때 철철이 새로 도달하는 나물들과 농작물들을 정성껏 추기경님께 보내드리곤 하였습니다. 어른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시 천성이 그러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그것을 알아보셨나 봅니다. 말년에 병중에 계실 때 전 신부가 찾아가면 멀리 연천서 친구가 찾아왔다며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전 신부는 그 밖에도 교회 안팎의 어른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전 신부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러한 어른들을 통해 길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과 만나는 모구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8년 동안 사목했던 연천성당의 교구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라파엘 클리닉의 식구들, 코파바에 위치한 무이타 왕로운 수녀님들과 할머니들, 그는 모두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화꽃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동기 신부들에게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친형제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은 끊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잘해주는 자신과 똑같은 줄 알았나 봅니다. 서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 신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서 병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코를 본다고 쫓아버렸습니다. 전승규 아우스티노 신부는 정말 불꽃같이 살다 갔습니다. 잘 살기도 하였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도 멋지게 신부로서 살았습니다. 낯선 죽음의 길이었기에 힘들어하면서도 용기를 내고 가난한 기쁘게 감사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였고,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전신으로는 제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긴 것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제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 때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전시회 때에도 끌려나가서 몇 차례 노래를 불렀는데 끝까지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아, 목동아라는 아일랜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네, 순규 형님, 우리 전신부님이 참 부럽습니다. 올 때는 자기가 먼저 왔어도 주님께 갈 때는 제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끝까지 치사하게 형 노릇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숙제로 남겨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변인들 그리고 여러 신비인들
역사를 주셨습니다. 교우들 또한 지극정성으로 그를 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족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질문 또 있습니다. 지금 그와 평생에 인연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우정을 나누고 그를 보살펴준 여러분 모두가 또 이 자리에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진정한 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유족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입관전에 우리 아우신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맑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하나 서운한 것은 어떻게 주름한 것이 그렇게 먼저 갔는지 정말 서운합니다. 엊그제 3월 23일은 이사하면서 보니 정말 별난 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오늘도 별난 날입니다. 그의 대부분이 계시고 그의 꼬부랑 할머니 같은 누이가 계신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말 별난 이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하지만 고인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뜻 지나가는 생각은 시간이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인을 사랑해주신 주님들이 위해서 내려가시고 또 신부님들이 옆에 이렇게 자리에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길이 있고 그래도 이 시간이 멈춰져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갈 겁니다. 그 마지막 병상에서 이삼일간 제가 심야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신께서 저를 통해서 혹은 뭐 직접 하고 싶었지만 못했을 수도 있죠. 또 대중에는 그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이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행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 힘있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다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행복하라. 또 아까 추경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쩌다 또 추경님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사진 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신부님들이 큰 영정을 갖다 걸어놨었어요. 그게 아마 하루 전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하루 전 새벽 3시인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영정을 치우래요. 영정을 치우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계속 물어봤습니다. 실패요, 그 영정이. 왜 싫냐고 했더니 그게 그림이라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이라서. 전 신부는 추기 영웅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겉모습, 피어오는 그 모습, 그리고 주름 쌓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 전 신부는 연천의 그 어르신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우들의 흰머리 날린 모습 그리고 굳은 살 밭인 그러한 손을 만지길 좋았어요. 분명히 사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목, 여러분 유족들의 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 신부가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부를 써서 운명한 것이 결코 자기 자신 잘해서 그렇다고. 누구들이 도와주고 신부님들이 보살펴주고 여러 단체들이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 말 또한 전해달라고 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것도 30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